펌웨어 업데이트 알람이 와서요.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에 와봤습니다. 지금 바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차의 펌웨어 버전이 8.1이고 2017.28인데요. 지금 버전 8.1 내에도 마이너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2017.3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끝났다고 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그냥 다른 일을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끝났다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와서 차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 릴리즈에는 사소한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네요. 메이저 업데이트가 아니라서 뭐가 수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버전 8.1에 2017. 아까 28이었는데 34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차량을 한번 운행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 오토파일럿에 몇 가지 마이너 업데이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그 계기판 화면을 보시면 제 바로 앞에 지금 에쿠스가 끼어들고 그 앞에 트럭, 이렇게 차량 두 대를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 대까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바로 제차 앞에 있는 차량만 화면에 뿌려줬는데, 현재는 제차 바로 앞에 있는 차와 그 앞에 있는 차까지 이렇게 두 대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앞 차가 지금 그 차선에 걸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 계기판에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차가 걸쳐서 오른쪽 차선을 이렇게 밟으면서 가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로 봐서 조금 지나면 제 차선뿐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까지 곧 화면에 뿌려지게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1세대 오토파일럿에서는 옆에 차선 차량까지도 화면에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1세대 오토파일럿으로 바뀌고 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개발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생각난 김에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H 브레이크 홀드 기능인데요. 일단 차를 제동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살짝만 더 힘을 줘서 한번더 밟으면, 브레이크를 한 번만 더 살짝 힘을 줘서 밟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홀드가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있게 되고, 출발할 때는 바로 엑셀부터 밟기 시작하면은 차가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엑셀에 발을 올려놓지 않더라도 차가 앞으로 살살 이렇게 나가게, 물론 테슬라도 그렇게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크립 모드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엑셀을 밟지 않는 한은 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제대로 쓰시지 않는다면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제동을 할때 항상 브레이크 홀드 기능으로 이렇게 제동을 하셔야 차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차가 정지했는데 살짝 더 밟아주면 이렇게 홀드가 걸립니다. 여기 월간이라고 써 있는 트립을 보시면, 제가 7월, 8월에는 깜빡 잊어먹고 트립을 끊질 못했는데요.
9월 1일부로 이 월간이라는 트립을 만들어서 지금 주행 거리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요금이, 9월분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1km당 전기요금이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차량이 한대 있는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 빠져나가고 나면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차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네, 이럴 땐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토파일럿을 꺼줘야 됩니다. 아마 요 다음 오토파일럿 대규모 업데이트 때는 이런 신호등도 인식하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호등이나 교통 표지판 같은 거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차선으로 차가 한대 들어왔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걸어주면 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서 교차로 앞에서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방금 오토파일럿을 켠 후부터는 제가 전혀 차량 조작을 하지 않은 거고요. 자, 신호등이 바뀌고 앞차가 출발을 하면 네, 앞차를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방금 그 앞차가 약간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방금 교차로이기 때문에 차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으면 앞에 차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차가 파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차선이 아닌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된다. 뭐 그런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차가 있는데 그 앞에 차가 계기판 화면상에는 보였다 말았다 지금 살짝 그러고 있는데 현재는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앞에까지도 방금 살짝 더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 전방에 제 차선 앞에 전방에 차량 3대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앞에 있는 차량은 100% 항상 보여주는 것 같고 제 앞에 있는 차량은 거의 항상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앞차가 차선을 바꿔서 나갔고 이제 제 앞에 가던 차가 제 앞에 차로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네, 방금도 살짝 앞차가 파란색으로 변했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차선이 살짝 끊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선이 없는 부분에서는 앞차를 따라간다는 표시였습니다.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테슬라의 뭐 놀라운 사고 인지 능력 이렇게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차량 말고 앞에 차량이 충돌을 하는데 경고음을 울려주고 또그 블랙박스 영상만 봐서는 그 응급 제동까지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경고음은 비상 응급 제동 경고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일정 속도 이상에서 제 차량과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경고 사운드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앞에 장애물을 빨갛게 표시를 해주어서 제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량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일반 차량에도 많이 들어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앞차가 아니고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상황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자율주행차와는 다르게 8개의 카메라와 전방에 레이더가 있거든요. 라이다가 아니고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를 통해서 제 바로 앞에 차량 하부,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네,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오토파일럿을 끄고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면요. 레이더를 통해서 제 바로 앞에 차량의 하부 아래쪽과 도로 사이로 이 전파를 보내서 그 도로와 반사되는 전파가 다시 그 앞에 차량까지 도달하는 뭐그 신호를 인지를 해서 제 앞에 차량뿐만 아니고 앞에 차량까지 거리를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카메라도 보조를 하고 레이더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레이더 전파를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유튜브 영상에서처럼 앞에 차량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비상 응급 제동 경고음을 발생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후에 조금 바뀐 거로 제가 느끼는 점은 차량이 꽤 멀리 있을 때도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차량을 아주 조그맣게 앞차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저 정도 거리면은 차량으로 인식해서 화면에 뿌려주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 인지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방금 앞에 차량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했는데요. 네, 지금 또 앞에 차량이 보이다 사라지다. 네, 앞에 차량도 살짝 보이다 말다 그러네요. 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사실 급가속을 좀 해줘야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차선으로 오던 차량이 있어서 제가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1차선으로 살짝 비켜주셨는데요. 비켜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오토파일럿으로 한번 가면서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말로는 뭐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상에 이제 제 앞에 가는 트럭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은 뭐 느낌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네요. 이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의 속도를 엑셀이 아니고 이 오토파일럿 스틱, 그러니까 왼손으로 조작하게 되는 운전대 밑에 이걸로 속도를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속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5km 단위로 올려주고 속도를 좀 줄이려면 또 5km 단위로 이렇게 줄여주면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다시 맞춰주기 때문에 엑셀은 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차가 제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차를 지금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화면에는 아직 앞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꼭 화면에 차량이 보여야만 오토파일럿이 주변 차량을 인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시면 차량이 이미 제 앞에 차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화면상에는 앞차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고속도로에서 잠깐 주행해본 결과 오토파일럿이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게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비단처럼 부드럽게 스무드 앤 실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으네요. 승차감이 훨씬 편해진 것 같으네요. 자,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하고 나서는 다시 속도를 내서 지금 최대라고 되어 있는 110에 맞출 때까지 속도를 늘립니다. 자, 다시 원래 자리로 넣는데 지금은 딜레이가 약간 있었는데요. 제가 추월한 트럭이 제 뒤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나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 운전대 위에 사람 손이 있어야만 차선 변경이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요.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힘이 차선 변경할 때는 조금 더 세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차선 변경할 때에는 사람 손이 운전대 위에 확실하게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고 이렇게 쭉 갈 때는 그렇게 세게 잡지 않아도 인식을 했는데요. 차선 변경하기 직전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그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방금 앰뷸런스가 계기판 그래픽에서 사라졌는데요. 예전보다 좀 더 멀리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은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 차선으로 들어오자마자 계기판 화면에 뿌려주네요. 제 계기판 화면에 뿌려주는 그러니까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화면에 뿌려주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제 앞에 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해 가자마자 그 앞에 있던 차량이 다시 이제 계기판에 나타났고요. 지금 앞쪽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차량들이 서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속도를 좀 늦추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앞차만 따라가면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안내 안 해줘도 별 관계는 없더라고요. 제 앞차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뭐 갑자기 공사 구간이 나타난다거나 앞에 무슨 차량 사고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사실 거의 운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응급 상황에서도 앞차가 정차를 한다면 따라서 감속을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오른쪽 차선 하나가 사라지는 구간인데요. 얼마나 빨리 인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차선이 사라졌고요. 제 계기판에는 아직도 차선이 있는 거, 네, 이제 사라졌네. 지금 사실 오른쪽에 갓길이 있긴 한데, 갓길을 차선으로 인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앞차가 좀 너무 속도가 느린데요. 차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변경하는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차선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실선으로 바뀌었고요. 네, 여기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요. 그래픽이 뭔가 좀 앞차 그래픽이 뭔가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쨌든 하이패스도 통과할 수 있, 네. 통행료 2,400원인 적선줄이 되었습니다.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후에 바뀐 점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컴퓨터를 좀 잘 아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 테슬라 차량에서 테슬라 서버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무슨 기가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사용자들의 오토파일럿 관련, 주행 관련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라이트는 아까부터 켜져 있었는데요. 지금 스크린 화면이 야간 모드로 방금 바뀌었네요. 야간에는 이렇게 어두운 배경 화면으로 스크린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교차로 앞에 제 앞에 두 대의 차량이 있고 그 다음 신호등이 앞에 있거든요. 뭐 지금 한번 오토파일럿을 켜볼까요? 네. 따라가겠죠? 네, 방금도 파란색으로 제 앞차를 차선이 없다 보니까 네,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오토파일럿을 지금 이틀째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주차할 간격을 가장 가깝게 해놓았더니 상당히 붙어서 운행을 하네요.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 이 정도 되고, 제가 주로 고속도로로 운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국도로 오토파일럿을 켜고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은 언덕길이고, 그래서 앞쪽 차선 시야가 많이 짧고, 또 교차로라 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운전대가 약간 왼쪽, 오른쪽 휘청휘청 하긴 했는데, 앞차를 따라서 왔습니다. 네. 네, 방금도 급하게 차선 수정을 하네요. 약간 불안했습니다, 저도. 자, 여기도 코너에다가, 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길이었는데, 잘 왔네요. 네, 여기도 차선이 중간에 뚝뚝 끊겨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제가 오토파일럿을 처음 써봅니다. 사실은 이런 데 불안해서 쓰질 못했는데요. 네. 시내 구간에서의 오토파일럿도 꽤 많이 향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오토파일럿 최대 속도를 좀 올려보려고 했더니 제한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가 속도 제한 60km에다가 사용자 설정에서 10km를 더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는 가능한데 7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교차로에 차선이 없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헤맸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은 약간 좀 머뭇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않고 잘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바이크 타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차량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일단은 앞에 뭔가 있다고만 인지를 하지, 그게 뭐 오토바이인지 트럭인지 자전거인지 그런 거는 아직 정확히 구분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 오토바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간격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한데요. 제가 또 테슬라 타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시내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아까 60에서 80으로 늘어나면서 최대 속도도 90까지 늘었네요.
네, 자동차선 변경이 안 되죠. 네. 여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차선 앞에 가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질 때도 감속을 해서 차선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네. 실제 사람들이 운전할 때 그 정도까지 감속하진 않는데, 뭐,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앞에 주차 공간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나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에서, 네, 지금 뜨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인식 못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주차 자리를 지나쳐서 조금만 더 멀리 가다 보면,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기어를 R로 변경하고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주차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파킹 모드까지, 그리고 조명까지 켜주네요. 네. 자, 오늘은 펌웨어 2017.34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오토파일럿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 하나하고, 그리고 제 차선의 앞차뿐만 아니고 그 앞에 차까지 간혹 어떤 때는 앞에 세 대까지, 네, 그렇게 화면상에 뿌려주도록 바뀌었다는 점. 자,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